이제 여러분들이 다 바쁘실 테지만 그냥 제가요 저는 그이 우리 목회자 빌라 목회자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원로들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 계셔서 그랬으면 목회자 영성이라고 제가 뉴욕에서 얼마 전에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지만은 또 원고 가지러 그까지 못 가고 그래서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80년에 이 빌라에 왔습니다. 그때 빌라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던 선교교회 신예철 목사님께 선배이기 때문에 인사를 갔더니 목사님 이민 목회는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라 하지 말고 선교사라 하고 목회를 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자라 하면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떠나니까. 그러나 선교사라 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선교사가 무슨 교인 생각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근데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목회하면서 아,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참 제게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장영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강단에도 설교하고 그 70년대 말에 제가 목사 승용차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 내가 막 부럽다고 그래요. 내가 부럽다고. 그래서 그분은 저의 은사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데. 아유 부러워하지 마. 이미 목회는 그냥 항상 긴장이야. 그래서 난 그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긴장할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서 제가 이렇게 이젠 여기 계시는 현역되신 분들이 다제 후배인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다두 분은 소천하셨으니까 대신 제가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사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선배들도 긴장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적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본 것은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가 와서 세미나 하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글로 쏠려 가지고 교회가 그냥 막 어지럽혀지고 그런 일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의 잔디가 푸르게 보인다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뭐다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명성교회, 명성교회는요 그 부흥된 비결이 딱 하나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였어요. 아, 제가 이 교회가 80년 창립했죠. 창립해가지고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목표는 새벽을 깨운다는 건데요. 새벽에 대전에서도 수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명성교회 부흥회 인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은 이렇게 대전에서부터 오느냐. 그 원고를 좀 보였더니 원고가 항상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프린트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다 넣어놔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많이 얻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생교회 와서 한 번도 인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새벽에 오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는가 하느냐, 저희 교회 이용호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같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 시절에는 같은 방에서 둘이 자는데 이 소변이 메로워서 이렇게 밤에 일어나 보면 김상환 목사님은 자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아, 이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했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걸 느끼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은평교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강남에 2층에 세를 얻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당회장이 되었고 그분은 그 개척을 했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나. 물론 그 충현교회에서 5천명이라는 데는 많은 숫자가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거름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든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의 지도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 마리 소가 끌면 4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면 22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세 번째 온누리 교회는 경배와 찬양, 세신자 양육, 그래서 예배에 찬양을 중요시해가지고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금남교회는 성령운동, 김홍도 목사님, 그는 성령운동 철학 기도운동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의 목회 방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치유 중심의 설교 그리고 방언 이런 것을 통해서. 저 부산의 수용로 교회는 정필도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쉽게 했어요. 그리고 재림신앙이 강했어요. 제가 집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후임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전혀 생각 안 해요. 난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삽니다. 아멘. 그것이 말이 아니고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 이분은 하나같이 그분이 설교 잘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 그거는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그 말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파만 있으면 이제는 아예 저 은혜스러운 데를 가자. 그래서 워싱턴 중앙교회가 저렇게 부흥됐어요. 원래 이원상 목사님 필라델피아 계신 분이었어요. 그만큼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 이분도 또 뭐 설교 잘한다 그런 말을 내가 못 들었는데 행정을 잘해요. 아주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교역자를 잘 이끌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영생 장로교회에서 이 목회 철학을 성도의 기본 생활 다섯 가지, 주일 성수, 온전한 십일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히 전도. 이 다섯 가지를 교인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다섯 가지 안 하면 안 했어요. 세례 안 주고 재직 임명할 때도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십일조 내겠냐 하면 아이고 모릅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다음에 하자. 하여튼 11조 안 나겠다는 사람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대학을 나오고 저 뉴욕에서 취직하고서요 첫 번째 보너스 10만 불을 받았다고 만 불을 11조를 가져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11조 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잖아. 아 그래 고맙다. 그래갖고 제가 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델라웨이신 장로님이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냐 이래. 오늘의 젊은이가 만부를 실전해다니 내 딸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내 또 축복해. 그 이듬해는 2만 불을 가져왔어요. 20만 불을 뻔해서 그 이듬해 3만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축복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은퇴하고는 몰라요. 일찍 은퇴하고선 전 교회 행정이라든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 오면 답변하지 제가 일부러 전화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 우리 지금 EM도요 재정이 풍부해요.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지금도 영생교회가 팬데믹 지나면서 재정이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좀 뭐 어디서 누가 해서 정부서 뭐 30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간 적도 없고 어떻게 영생교회 큰 교회가 그거 받냐 돌려주라고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항상 든든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다섯 가지.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 이학인 목사님한테 배웠고 한국 초대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부모님 세대는요 다 이걸 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서 이거 잘하면 성도들 신앙 좋은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년에 저 봉산교회라고 뉴저지 이번에 뉴저지 목사회장 윤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서 이 다섯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했어요. 그래서 11조랑 이걸 철저하게 했더니 와 이 장로님들이 다 손들었어요. 야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다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우리가 못했다고 다시 해보가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 사실 그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부흥회 가서 다른 설교했지 뭐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뭐 사먹지 말라 이건 이런 거 안 했는데 그 동산교회에서 제가 네 번째 지금 부흥회라는데 매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랬더니요 야 다시 자기들이 깨닫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엔 그렇게 했는데 다 이걸 못했는데 목사님이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거는 우리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면 돼요. 아, 네. 자꾸 이렇게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 누가 뭐 잘했다 교회 성장한다면 그거 배워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집념 있게 끈기 있게 나가면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 초기에 설교하고 나서 할머니 한 사람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더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서 아 내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말씀을 본받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변화돼가지고 평생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녔는데 거기엔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다섯 번째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섯 가지 쓴 종족들을 여기다 주머니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간 성공적인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이드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장로교 신자인데 노만 빈세트 필 박사의 그를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최고의 설교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 성교교에 그분은 항상 흰 두루 막이를 입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분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 하니까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손 주머니에 넣냐. 항상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는 이론이 아니라 지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과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것은 간격이 있어요. 이 사실을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마치 목사의 우상과 같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바울보다 어떤 목사님의 성공적인 것을 자꾸 카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세미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거 배운 건 좋은데 검증 없이 무조건 카피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역성이 있다는 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지역적으로 달라요. 동부가 다르고 서부가 달라요. 또 한국 사람은 감성주의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자꾸 간직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새롭게 배운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려니까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강단을 막 체인지하고 이런 이런 것들 하나 갖다 놓고 말이야. 뭐 옷도 막 전통적인 양복을 보고 캐주얼하고 그러다가 필라델피아도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변화되려면, 제가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가 거의 초창기예요. 이 수세식 변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남산 밑에 병무청 앞에 그 시절에는 참 잘 졌어요, 교회. 그런데 목사님은 60년대에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수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싸운 거예요. 선임 장로가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떻게 더러운 똑간을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나. 이래가지고는 싸웠는데, 요즘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질질 못할 뻔했는데 이 멱살이 잡은 장로님 아내가 그냥 순식간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을 놔가지고 그 교회가 초창기에 수세식 변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와서 보면서 냄새 안 나느냐 그걸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하여튼 한국 교회사에 보면 뭔가 새로운,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 안에 이 의자가 들어올 때도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신발이 신고 들어왔다고 반대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전임 목사가 쭉 한 거를 가지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전임자가 한 걸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 90% 이상이 전임자가 한 것을 지우고 자기가 뭔가 하려는데 그게 실패예요. 제가 5년 동안 후암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이학연 목사님 한 거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한 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하지 말고 이민 교회는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장은 사도행전이 있고 목회 철학도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후 애프터 팬데믹은 뭐냐면 설교로 이제는 안 돼요. 옛날은 비포 팬데믹 설교 좋았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다 설교를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는 안 되고 목회를 해야 돼. 지금부터는 신방을 철저하게. 저 워싱턴 DC에서 그 오건 목사라고 그 1.5세인데 이분이 2020년 한창 그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를 부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 지금은 이미 있던 계획도 다 취소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그 당회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냐, 교인들 지금 뭐 팬데믹이 무서워서 난리다. 그랬더니 아 됐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제 집회를 참석해 보고 자기가 담임이 되면 꼭 먼저 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담임이 돼서 그걸 부탁한다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건 목사한테 그랬어요. 오 목사님, 지금이 교회 부흥할 수 있는 찬스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탑하고 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싫어하고 있으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이건 아예 자연히 인정을 받는 거니까 다들 스탑하고 있는데 당신 이때를 기회를 삼으라. 꼭 신방을 하라. 그래서 지식가정이요. 자기가 두 번을 했어요. 2021년에 만다니까 작년 150명이 또 확장됐어요. 그걸 그 어디서 많이 왔냐니까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많이 왔다니. 왜냐하면 그 거기 안수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해야 되니까 나오라니까 집사들이 반발을 했대요. 그렇게 어려울 땐 한 번도 전화도 없더니 이제 나오라고 하냐. 저 영생교회 오건 목사는 어려운 데도 두 번이나 제가 그랬거든요. 집엔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거기 전화하고 디스턴스, 세이프 디스턴스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오라.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 난리 났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영생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뭐 이렇게 장로님 잘 얘기도 했지만 저는요 신방이었어요. 철저하게 신방했어요. 하여튼 그 배달부처럼 계속해서 그 흑인가에서 그리고 주로 밤에 그들에 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또 막 권총 강도 사건 났을 때도 가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그 박종교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90년에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얘기죠. 90년에 그 교회협의회에서 그때 이렇게 한 7, 8명이 뭐 신문에도 낸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선천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지역의 장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영생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뺏어다 부흥시켰다면서 결국 교회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교회협의회도 아니든지 몰라요. 모여가지고 결국 저를 면직을 시켜서 제가 부흥에 나가는 걸 막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 참나 그 중에 우리 선배 한 사람도 있어서 제가 실망했겠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오케이. 그런데 제가 말해 화가 나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항의를 할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협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목사를 면직해요. 목사 면직은 노회가 하는 거고 목사를 면직 못 시켜요. 교회협의회는 친교단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가서 얘기를 하려다가 괜히 싸움할까봐 난 그때 젊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안 나가더라고. 속이 상하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속이 상한데 기도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니까 야, 그 성경에 그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 건 밤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컴퓨터에 이렇게 떠오르지. 아, 네. 네, 거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결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혹시나 이상할까 해서 막 눈을 부비고 봐도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요 다 그냥 다 교회에서 나가 기각 때문에 다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만호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라 그래. 난 다른 사람이 얘기가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저는 그때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소문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명성교회님, 한국 부안장로교회님 이게 전 신문에 다 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으면 그렇게 교회협의회가 떠드나. 하여간 anyway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더 합리화의 선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바울의 목회 철학을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는데요.
아우리 이 오늘 제가 드린 이 교재 보면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간 개척하고 3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8절을 한 20번 정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목회 철학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첫째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장로님과 작별하면서 에베소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밀레도 가봤는데 옛날엔 항구였지만은 지금은 사막이에요.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약 70km예요. 이 70km 밖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 장로님을 부를 때 이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다면 그냥 마차에 탔을 건데 70km를 오라고 해서 갔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바울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있어요. 바울이 그 목회를 주의 사랑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야. 자기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3절에서 11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했다는 거죠.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33살 난 사람이 권총으로 머리에 자살을 했어요. 이 기증자와 수혜자가 몰라야 되는데 이 소니 그레엄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테리 코틀의 미망인 세릴라라는 여자와 알게 되고 감사하다는 편지로 가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기사들이 한 두 번 났는데 그게 정말 한 뉴스 아니에요? 근데 막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릴라도 비록 이 새로운 남편이지만 남편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4년 만에 정확하게 4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소니 그레이엄이 헤리코틀처럼 권총 자살해도 다른 자살이 아니고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했어요. 이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심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식을 받은 사람 15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론이 얻었는가 하니 장기를 준 사람의 성품이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받을 때도 좋은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 장로님 한 가정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정이 그냥 맨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있다는 거 힘듭니다. 제가 막판에 마지막에 그 정말 원로 장로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야 이분도 없고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 날 보고 그래요. 나는 그날의 설교를 그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설교한다. 한 번도 그 사람을 마음 상하도록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뭔가 설교하려다가 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까 하는 건 견제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그분이구나. 아, 그렇게 해서 참 오랫동안 그 장로가 앞에서 괴롭혔는데 결국 잘 사랑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일반 법정에 가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처음 80년에 와서 이 지역에서 제일 활발하게 부흥되는 교회가
선교계였어요. 그 학교를 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양회를 거기서 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이 생겼더라고요. 집이 지어졌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법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잘 알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미국 경찰이 와서 딱 선글라스 끼고 딱 앞에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하고 그래서 아유 아직 다 여러분들의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마는데 이 교회를요 사랑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체인지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장로를 믿고 그러다가 장로한테 다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개척하는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목회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변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케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는 변하면 안 돼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한결같이 섬겼다. 나는 남을 속인 적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없고 먼 사람도 없다.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박종교 장로가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걸 나 처음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 해서 막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또 누가 떠났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항상 거리를 뒀어요. 그 제가 여러 목사님들 제 선배 또 친구 보면은 대개 누가 목사를 배정하냐면 청빙위원장이 배정을 해요. 왜냐 청빙위원장이 청빙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하고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놨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좋지만요. 나쁠 때는요. 이게 그냥 완전히 돌아섭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 그 원로 장로 한 사람은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까지 되고 내가 죄가 있다면 너무 사랑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은퇴하고 내 가방 들고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여자가 편지를 쓰니까 모르는 사신자들은 이게 소설처럼 썼기 때문에 다 믿은 거예요. 왜? 워낙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했다면 아 이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 나한테 말했는데 이 목사가 비자금 3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아는 거다. 그 사람들이 아 그럴싸하다 그거거든요. 야, 그 얘기하려면 한 시간 넘은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죄가 있다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그 하나가 죄지요. 사실 다 객관적으로 했지만 이분이 너무 그냥 불교에서 와갖고 그렇게 했던 바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양심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양심이라는 말은 나도 알고 너도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나 양심껏 말하는데 이거 본전에 팝니다. 그 본전이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알고 그게 양심이에요.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는 말이야 24시간 일하고 난 섬겼다. 그거는 나만 알면 안 돼.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앞으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올 거다. 그러나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오늘 안 올 거다. 다 인정했어요. 그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그 다음엔 많이 늦게 들어가요. 정말 아이 졸업식에 안 가고 신방 간 사람 별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양심 선언도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든지 고소하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욥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욥기 31장 34절에서 40절 보면 내가 죄를 숨겨두었다면 소송장을 내라. 내 죄를 어깨에 메고 면류관처럼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심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요즘 말이요. 이 참 무서운 세상이요. 사모님들이 양심 선언을 해요. 조심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다 은퇴를 해서 괜찮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혼하면서 갈라지면서 사모님들이 교회 앞에 양심 선언을 해요. 제가 이 필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필라델피아도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교인 앞에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지역을 떠나고 지금 목회 못하는 줄 알아요. 주여. 네. 그러니까 양심 선언. 그러니까요. 진짜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님 잘 하세요. 일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자세입니다. 그의 자세는요. 첫째가 겸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목회자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겸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신청기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요. 그 신청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요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살이 쪘어요. 그런데 이종용 목사 알잖아요. 그치? 이종용 목사하고 저하고 저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체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용 목사가 종신 그 한 3, 400명 그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 날 보고 당신이나 나나 보기만 해도 교만해 보이니까 항상 굽신굽신하자. 진짜 그 시절에 20원짜리 밥 못 먹고 지내는 데가 많은데 학생들이 전부 다 빼빼했지. 정신에서 딱 이종용 목사하고 나하고만 체격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평생을 제가 항상 겸손하도록 그래갖고 내가 가끔 당회원들한테나 제직했는데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이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달라. 사실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교만한 게 참 문제예요. 우리 총회에서 말이요.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신 김에 또 이 지역에 와셨기 때문에 사모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 사모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모 특강을 했어요. 종회시에. 그리고 500불을 줬어요. 사모 특강 한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뜯어보더니 500불이 뭐냐고 말이야. 다시 돌려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의 종회 회계였을 때 큰 상처를 그냥 집어넣고 가서 보면 되는데 보는 앞에서 뜯어가지고 500불이 뭐냐.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건 좀 저분 너무 교만한데 그랬더니 교회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네, 예, 누구라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교만한 사람. 네. 야 진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아사왕 같은 사람 산당을 헐고 참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35년 동안 형통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이방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실패하게 하시고 그가 39년에 발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의지하지 않냐고 그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해서 결국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발병으로. 히스기야는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셨고 아사왕은 결국은 그 가지 의원을 붙잡더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요.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참 우리
종회 안에서 그래도 원로들이 있는데 저는 종회 다니면서요 무슨 얘기를 했다가 원로들이 얘기하면 금방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임사부에서 얘기를 해갖고 우리 목사님들을 70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은퇴를. 그런데 거기 총회 석상에서 딱 두 사람이 반대예요. 저를 키워줬던 이학인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내가 76세에 은퇴했다. 목사가 무슨 은퇴냐. 또 하나는 장용춘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다 해서 임사부를 다 통과시키고 다 했는데 총회에서 한 말 안 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저는 뭐 일체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야 총회에서 어른들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어른이고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서 여보, 아, 다 저 어른들이잖아. 좀 그거 참으라. 당신 같은 사람 다 앞으로 될 사람인데 왜 그래? 그런데도 자기 막 고집을 품면서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아주 뭐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풍파많은지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을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하여간 참 이 마지막에 이 김상환 목사님도 겸손했어요. 참 내가 집회할 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겸손했는데 저는 이 참 세계교회협회를 주관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런데도 결국 하시더니 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추락하는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들을 세우고 나서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아들을 다 세우기로 해놓고는 당회에서 이제 부임자 선정하라. 그래가지고 합동주 총회장 정석홍 목사가 저를 청빙하면서 필라에 왔잖아요. 내가 안 만나줬어요.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우리 당회가 긴급 당회 열고 목사님 충현교에서 청빙하면 오겠냐. 거기 다 얘기가 됐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만약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랬더라면 제가 신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참 김창일 목사님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귀한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 있어요. 향수가 크면 큰 병에 들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자기는 낮아진다. 점심 식사 오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예. 네.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할 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 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뭐예요?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 그게 원문에서 예. 내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주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자세 보니까 눈물이요. 저 눈물. 목사님 눈물이셔야 돼요. 제가 이학인 목사님을 이렇게 후임자로 들어갔을 때 이학인 목사님이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서도 우시고 강대상에서도 우셔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22년 섬기고 은퇴하려니까 외로워서 그런구나. 내가 잘못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 흘리고 싶어서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요. 이렇게 쭉 교회 성도들 보면서 옛날에는 막 와서 딴지 피고 뭐 전화 보고 신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텐션 할 때는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또 무슨 말 한마디에도 막 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럴 땐 제가 막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울어.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울면서 하면 방언해 받아. 아멘. 아멘.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사가 울면서 설교하지. 스폴전이 울고 있는데 왜 울어요? 내가 십자가 생각할 때 눈물이 없다. 저 어린 시절에 보면 성찬식 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울었어요. 그 성도들도 다 울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찬식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눈물로 설교하는 것 사실. 그 다음에 그의 자세가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인내. 모든 것을 참았다. 제가 35살에 영생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때 36살인가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일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저 지금도 저쪽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중국집 구의 호텔이었는데 제가 우리 친구 한 두 명과 찾아가서 호텔에. 그래서 목사님, 아 목사님처럼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그냥 내가 그랬어요. 긴 말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달라. 지금 목사님들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이분 눈을 쫙 감으시더니 한 4, 5분 이렇게 감고 묵상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 거저 참으세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저 참으라니. 야, 그것이 저로 하여금 참았기 때문에 영생교회 35년을 사역하고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저 참는 길.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멘. 양 옆에 사람들이 한번 얘기합시다. 참읍시다. 참읍시다. 참아야. 참,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참아야 돼. 혹은 당에서 혹은 어디서 이렇게 그냥 홧김에 한 말을요 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그걸 수첩에 기록한 사람이 있어. 항상 참아야 돼. 제가 꼭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꼭 참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좋은 얘기니까 얘기하죠. 김수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몇 명에서 그 김수훈 목사님도 양반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없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부르짖었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해가 돼요. 그건 말도 없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렸냐니 내가 너는 참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고 항의했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의 걸 인용해서 여러분 참아야 돼. 이민 목회는요 참는 길밖에 없어.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나는 김창일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시절에 와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차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요 개가 짖어요. 그런다고 기차가 서느냐? 안 쓰다 간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텐데 그런 사람하고 신경 쓰면 목회 못한다. 그러니 무조건 가라. 그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요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얘기에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얘기에 저 사람 신경 쓰다가 못해요. 소신껏 기차는 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사시고 또 히브리서 보니까 인내로 경주하라 그래서 목회자는 장기 목회해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고 장기 목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섬김 하나만 더 하고 식사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지. 섬김 보면요. 사사기 12장에서 8절에서 15절 보니까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입사는 7년, 아들 30, 딸 30을 두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더라. 요게 기록이에요. 엘론, 아무 기록이 없어요. 10년하고 죽었더라. 압돈,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어린 나귀 70비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게 전부 기록이에요. 사사기 보면. 이야, 이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한 것이 없잖아요. 아마 이 사사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절의 사람들도 아니요. 했을 겁니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배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의 바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요. 가능한 한 한국 식당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국 식당에서 대낮에 밥 먹는 거 보기에 좋지 않을까. 왜 자기들은 흑인가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리고 또 원로 지금도 현역이 있어요. 그분이 날고 오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니까 아니 원로가 아니고 시니어니까 꼭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겠냐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거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래요. 교인들이 저렇게 흑인가에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골프 치냐 날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나 그거 했다간 큰일 나요. 지금도 그분도 장로님 아직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 목회자는요 정말 바빠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바빠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섬기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르침 섬김에 대해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내 아들아 내 하나님을 알고 이성으로 감성으로 교육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이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에서 서로 안다는 말이에요. 20년 산 부부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냐 물어보니까 4%만 만나겠다고 96%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이 정말 좋다.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또 싸울라. 하여간 여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꼭 섬겼어요. 똑같이 섬겼지만은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다 신론도 배우고 다 알아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온전한 마음, 문자적으로 말하면 all of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다 단칸방에 살았죠.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 사는 집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왜냐하면 밥상을 놓으면 그게 식당이 되고 또 책상을 놓으면 서재가 되고 또 방석을 깔면 응접실이 됐어요. 방 하나로 다 했어요.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됐어요. 담요 깔면 뭐가 된지 아세요? 담요 깔면 카지노가 됐어요. 그래서 방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요 계신다는 말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과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시로 거주하다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왕도 미쳤어요. 근데 우리가 영구하게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저도 사역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못된 목사가 누구냐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의 장로교 총회 총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총회장 결정을 했어요. 신사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일본이 일본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목사님은 홍택기 목사다. 물론 그 비박 속에서 할 수 없이 그랬죠. 그러면 제일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홍택기 목사예요. 왜냐? 이북에서 김일성이 돌아와가지고 과거의 행적을 알아서 찾아갔어요. 홍택기 목사한테 좀 도와달라. 이 공산당들은 종교전선 있잖아요. 이 특히 그 나치가 말이요, 이렇게 점령하고서 자기들이 점령을 말을 안 들어. 그러나 신부와 목사를 내세우면 말을 듣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 종교전선이 지금도 이북에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할 때 홍택기 목사가 아니요, 한 번은 내가 실수했지만 다시는 못한다 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별 수 없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월이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로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동양 그로서리에 가서 불태우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문안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목사가 장로를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냐 그랬어요. 네? 오죽하면 죽였겠냐.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가 뭐냐면 목사라도 성령이 떠나시면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면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입장 74절에서 75절 보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인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특히 새벽 기도 때 정말 여러분 홀로 내가 감당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13절 말씀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출구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출구로 나가야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주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11년 반 동안 교회 건축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서,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딱 확신을 하나 가졌어요. 아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미국 업자들이 건축하게 될 때는요, 그 변호사 앞에 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날까지 설계사가 허락하고 됐다고 할 때, 그때까지는 지불해야 돼요. 그 날짜를 어기면 다시 연체가 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 그 땅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타는 것은 목사밖에 없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봉투 하나 놓고 5만 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또 떠나면 어디를 가나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해져서 그 이후로는 절대 할 말을 다 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함없이 섬겼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변함없이 섬기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섬겼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창문 열고 변함없이, 우리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창문 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가르침, 20절에서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교인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만일 제목 설교를 한다 할 때는 강의 설교가 아니면 성경을 따로 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정한 거를 거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몇월 며칠에, 낮에 혹은 주일에 새벽에 했다고 메시지를 적었지 않으면 한 3년 되면요 또 그 설교, 또 그 설교. 왜냐하면 설교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60개, 60개. 그 다음에 확장하면 300개. 그 안에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 소리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딱 옆에 써놔야 돼. 몇 월 며칠 날 내가 설교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하면서, 자주 바울은 잘못된 건 꾸짖은 걸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이민교회 교인이 귀하다 보니까요 자꾸 감싸고 신경쓰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사 자녀들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목사한테 와서
날짜 얘기하고 줄여달라면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교회 떨어져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저는 안 한다고. 주일날 뭐 돌잔치 식당에서 하면 나 안 간다. 아주 딱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토요일날 결혼주례를 해야 돼요. 토요일 결혼주례를 해서 주보에 다 나왔는데 화요일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집사 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을 이혼시키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래요. 아, 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어른만 8명이에요. 그 개척하던 그 시절에 찾아갔어요. 난 도저히 이거를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아서 더 이상 내가 주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조마조마했대. 목사님이 알까? 근데 저거 제가 알았거든요. 일러줘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이 대신 결혼 주례를 해줬어요. 해준 건 좋은데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골 목사는 얼마나 의로우냐 이거지. 누가 돌을 던질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8명 다 데리고 갔어요. 그 교회로. 결론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빌라에. 제가 40여 년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제가 오래 있은 목사니까 형편 다 알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가르쳐줘요. 아멘. 감사한 것은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잖아요. 눈은 보기 싫은 눈 감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잘 만드신 것이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귀를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다면 성도들 중에 설교 안 들 사람 많아. 가만 앉아서 귀를 다 닫아버려. 안 들 사람 많아.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는 귀는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돼. 제가 성도의 기본 생활을 매년 1월 첫 주일서부터 다섯 주일을 전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계속 매일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냐? 광고가 매번 해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2세들이 성장해갖고 11조 내면 지금 우리 저 EM은요. 예산이 풍성해요. 내가 이 애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게 좀 못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했기 때문에 유다를 세우고 오래갔고 여로보암은 신실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안 받으니까 결국 타락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간 애들을요 자꾸 잔소리해야 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다 그래야 돼. 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디냐? 알아야지. 그러니까 본문을 알기 위해서 가라. 너 오늘 무슨 은혜 받았냐?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부모가 한 아이들은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가요. 근데 내버려둔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요. 후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잔소리를 하되 목사가 이 바울이 성을 내면서 그렇게 책망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박윤선 박사는 우리 보고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라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네, 네. 철학자 과학자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고를 때 얘기할 때는 한 음을 올려요. 화를 내. 그게 아직까지 지금 귀에 쟁쟁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가 초창기에 이 프린스턴에 오신 이상현 박사라고 그때 우리 목사에서 같이 했는데 그분의 신학적 배경이 자유주의 하버드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연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프린스턴의 한국 사람으로서 조직신학 교수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그분 살아계셔요. 이상현 박사. 요즘 안 나오시죠? 예. 네. 그 이민신학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자기가 프린스턴에 가서 그런데요. 학생들에게 왜 우리 미국 장로교가 주는 줄 아느냐? 주는 거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래야 교인들이 되는 거지. 당신들이 세상 지식자들은 안 된다. 자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이 박사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줬어요. 참 좋은 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자기는 바울은 믿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결심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두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참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영생교회를 세울 때 여기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한 20개 정도가 됐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 목사 누가 거기까지 사람이 가겠냐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저는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냥 상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 여기 노스 필라델피아 여기 저 오가하고 이쪽 장으로 첼트남 이쪽 장으로 또 그 아파트 첼트남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전 상공굴에서 보샹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배추밭에 가서 김장 준비해서 배추 사올 때예요. 제가 싹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에서 뭐 구경거리가 보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 부두가에 바닷가 부두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배가 전부 다 이 닷줄에 전기 담화가 있어요.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길쭉한 거. 또 낚시줄도 전부 전기예요. 요만한 전기가 쫙. 그 배도 전부 다 담화로 전기 담화로 쌌어요. 이거 무슨 배입니까? 오징어장. 오징어. 네. 근데 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 알아? 이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때 정말 제가 있었던 거 너무 당한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 우리 어디 어부가 나오면 물어보자. 한 시간을 기다린 것이 나의 목회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 한 시간 후에 나와요. 아저씨 왜 이 배는 전기 뿌릴 게 낮줄과 배 전체를 가만히 할까? 다른 배는 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고 이 오징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불을 밝힌대요. 그리고 낚싯줄도 전부 불이에요. 이 줄을 다 내려. 요만한 전구에다 그 앞에 발걸이. 이게 쫙 있어요. 이게 쫙쫙 내려. 그 멀리서 오징어들이 불빛을 따라온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결심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마음에 딱 간직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그냥 그래서 그 김만우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목사는 넓은 땅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당 짓고 역사하고 나는 옛날 건물 사가지고 수리만 한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제일 교회가 상당히 크고 그랬는데 이 오가에 그냥 낡은 건물 사가지고 계속 수리하다가 끝나셨어요. 저는 쫙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호샹이 말이요 한인타운에서 한 5분 거리로 나와 있어요.
옛날엔 30분 갔어야 돼, 상공. 그때 개념으로요, 상공은 30분 가는 먼 거리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역사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명 따라, 자기는 사명 따라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제가 세례된 교회 부흥회하는데요, 저를 안내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경호 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하는데, 아, 철저해, 이 사람은. 내가 어디 가겠다면 벌써 그 비서시켜서 막 가는 시간, 이걸 전부 다 재. 정확하게 1분도 안 틀려. 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경호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속내일을 깨끗하게 입는데요. 왜? 그날이 마지막이었죠.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옷이 더럽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 옷으로 준비해요. 자기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죽을까? 경호 사람들이 그잖아요. 총으로 자기가 막잖아요. 몸으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앞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각오를 가진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겠어요? 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학인 목사님이 저를 후임자로 인정하고는 3일을 자기가 신앙의 투쟁, 일사가오액을 쭉 가리켜요. 하여튼 그 교회는요, 가니까 이 집사가 좀 늦게 왔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늦어? 그러면 한일 배부대에 잠깐 보고 오느라고 늦었다. 집사가 주일날 그러면 돼? 1년 동안 2층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예배 후에 청년들이 배부 토술해. 이학인 목사님 등 나오셔. 너희들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얘 노회에 대한 배구대회 위해서 준비 중에 나가지 마.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밑에 있었어요. 야, 공산당이 주일날 투표한다고 하라니까 나 시간 없다니까 공산당이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시간 없다니까 여기 써서 넣어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을 감옥에 갔어. 주일날 투표한다고 아들도 가요. 공산당 앞에 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총살 직전에 너희들이 죽인다. 너희들이 우리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 죽어. 하고 큰 소리 쳤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살려줬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그분 밑에서 이렇게 쭉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목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가 저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이 목사 마음대로 하고 아니요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했어요. 교회가 부흥 성장했어요. 80명 교회가 시작해서 760명 작년에 출석했어요. 그때 충현 교회가 1,100명, 영락 교회가 1,200명, 760명은 애교였어요. 아주 합동 측에서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다시 이 주의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웠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주일날 야외가 다 가라고. 하여튼 주일 행사는 일치 안 했어요. 사고파는 거 일치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목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인도의 간디의 무덤을 가보니까 지금도 참배자가 많아요. 근데 간디가 인도 사람에게 그랬어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그럴 때 다들 고양이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간디는 쥐가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다 쥐약 먹고 고양이는 영국이니까 쥐약 다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춰서 고양이가 자기 잡아먹어서 고양이를 죽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디의 일사가 있습니다. 정지. 정말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요, 인도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참배한. 하여간 우리는 목회자는 희생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로 그의 경계 28절에서 29절인데요. 28절 보니까 너희는 장로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말 조심해야 돼요. 강단에서요 설교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세요. 저는 여러 번 설교를 수정합니다. 내가 못하면 설교하면 안 돼요. 나는 잊어버려도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를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들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나 조기 은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는 60세, 65세가 아주 긴 날이지만은 금방 나요. 아, 나도 그냥 은퇴는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다 은퇴시키면서도. 근데 그 날이 나에게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나 65세 은퇴한다. 그런데 다 마무리가 되고 다 좋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딱 오더니 수첩을 꺼내더래. 10년 전 몇 월 며칠 강단에서 65세 은퇴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은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조동진 목사님이 60세에 은퇴해가지고 아주 조기 은퇴한 걸로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선교해가지고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바로 조동진 목사님. 이분이 8년 동안 신방도 한 번도 안 하고 선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부글부글 끓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듣고 불평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 장로가 8명인데 이 조동진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선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컴플레인하면 사표냅니다 하고 사표냈어. 그러니까 사표냅니다 할 때 순간에 그 중에 군 장성 출신 한 사람 있어요. 장군 출신. 맡기로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나머지 일곱 사람이 제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시찰에 서기 때문에 나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조기 은퇴한 줄 알아요. 아마 신정인 목사도 그렇게 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늘 교회 행정학, 그분이 행정학을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 65, 부목사 60이니까 나 5년 동안만 하고 끝내겠다. 아니요. 65년 5세까지 사례금 다 줄 테니까. 야,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는 내가 정한다. 부인 목사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그 뭐냐면 당회가 누가 와도 좋다. 이게 당신만 그만두면 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래갖고 그때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이 왔다가 중간에 막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조동진 목사가 저 부목사들 다 체인지하라. 그 사람의 행정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돼. 그게 가르치는 거야. 부목사 다 전도사들 갈아치라니까. 이 또 부목사가 8년 동안 그냥 신방했는데 나가라니까 갈 데가 있나? 장로님 교인들한테 막 울면서 막 전화하지. 또 여전도사 나가라니까 여전사들이 서울대 다녔어 그때. 이런 큰 칼을 가지고 교회당 앞에서 나오라고 죽인다고. 한재호 목사님이야. 아주 양반이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당회가 긴급 모여가지고 한 목사님 다른 사람 내보낼 게 아니라 목사님 한 사람 가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한재호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요. 우리 배우치는 사람 아주 자일리트예요. 근데 그분은 꽃을 못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은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은퇴할 때 가서 은퇴하세요. 지금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 보니까 이 삼가라는 말을요 주의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의하라. 우리 목사들이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성 문제예요. 정말 이성 문제 주의해야 돼요. 저거 가능한 한 여러분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목회할 때요 안 했어요. 지금은 하지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그 어떤 분은 자기가 하자고 여자분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 다른 교회에서 손 내밀는데 내가 안 한다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은 제가 안 했어요. 지금도 부흥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하는 거 보고 담임 목사가 하면은 강사가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강사 담임이 안 하면 나 안 해. 가능한 한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진짜요. 다른 거는 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다 돼. 그러나 이성 문제는 I'm sorry가 도망치라.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여자를 만날 때는 꼭 제 아내나 여전도사님을 같이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지막 때 뭐 돈 가지고 얘기했지 만약 여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건 건들 수 없었잖아요. 돈 가지고만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있는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고장나면 해버리고 아니면 미국 사람한테 가서 고치세요. 교인들한테 고쳐가지고 몇 사람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맞아요. 나 그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 목사님한테 듣는데 절대 웬만하면 내버리고 아니면 그냥 미국 사람한테 가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것이 돈이에요. 이 목사님들이요 가난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막 가불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굶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천불을 받았어요. 천불 생활비를 그걸로 아파트세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딱 둘이 있는데 회계 집사가 그 천불을 주잖아요. 어른 앞에서. 근데 그 집사가 그걸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천불을 꺼달래요. 한 시간 뒤에 주겠다. 한 시간 뒤에. 근데 내가 받았으면 또 없다든지 써버리면 되는데 바로 봤거든. 봤는데 천불을 긴급 필요했으니까 한 시간 뒤에 세상에. 주겠다. 지금까지 안 줘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밥을 안 했어요. 아이, 지내자. 굶은 것도 숨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요. 잘 드려야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런데 봉투를 줄 때 이게 목사님 도서비를 하라든지 가스비를 하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주면 좋은데 그냥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이건 내가 쓸까요? 교회 가치가 이거 묻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거는 여전도사나 부목사에게 줘요. 나 혼자 있을 땐 그대로 교회다 받지. 뉴욕 어느 교회에서 만불을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만불을 헌금했다 이거야. 계시니까. 그래서 기록에 있나 회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만불을 자기가 가진 셈인데. 그래가 교회를 또 그만뒀어. 야, 못 믿을 게 교인이에요. 아, 세워 써야죠. 예를 든다면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꼭 만불 시켰어요. 두 사람이. 근데 제가 한 사람은 그냥 돌려줬어요. 그 이튿날 불러서 가져가라. 내가 이거 받을 아무런 거 없다. 이거 엄청난 돈인데 가져가라.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줬어요. 왜?
나중에라도 그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딱 두 사람 받은 거 그렇게 해결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받고서 가졌다 하면 이런 교회가 문제 날 때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선배로서 깨끗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저 아까도 뭐 우리 박 장로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의 회계실에 8명이에요. 정식 회계사가 있어요. 난 한 번도 가서 돈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돈을 가졌다고 비자금을 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난 일체 재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했어요. 하여튼 이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해서 우리 명예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결정했다고 문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두 사람의 결정인데 박사학위 받은 거 어떻게 하나 알아봐 달라 해서 우리 부목사가 알아보니까 거의 가짜였어요. 그래서 통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교회 추세가 박사학위 받은 거를 원치 않아요. 목사님 청빙할 때 제가 뉴욕 장로교에서 지금 세운 김학진 목사님 세웠잖아요. 제가 그때 65명이 들어왔어요. 65명의 지원서를 제가 그 장로님들이 좀 추려달라고 해서 제가 보면서 전부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 제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거의 80% 이상이 다 박사학위였어요. 다 제쳤는데 지금 김학진 목사님 박사학위가 없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이 실력이 있어서 공부하면 모르겠거니와 실력 없고 그냥 박사학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 한국에 가운하러 찬양대 가운하러 갔다가 가운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세 사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후두를 얘기하는데 빨간 걸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니고 신학 박사는 빨간 겁니다. 철학 박사는 파랗고 신학 박사는 빨간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빨간 거 해달라고. 만약에 장로님이 사정을 해. 만약에 목사님들이 어디 가운을 입고 가셔서 철학 박사를 하면서 이 후드를 이렇게 빨간 걸 하고 어디서 했냐면 아무개 가운사에서 했다면 내가 읽는 겁니다. 기본도 모른다. 사정을 해도요. 아니라고 빨간 거 해달라고 세 사람들이 막 난리치더라고요. 안 되면 내가 미국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저놈들이 그래. 저놈들이 목사냐.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여러분 명예 조심해야 돼. 명예. 그 다음에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청종. 바울은 듣고 행했다. 청종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창념하라.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목회 전념을 다하세요. 전념. 제가 지금 은퇴하고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아들이 한번 같이 구경 가자 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데 아빠 이건 너희 혼자 가라.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가야 돼. 그런데도 제가 거절했어요. 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 항상 흑인가에서 그 영생교회에서도 한 6명 내지 7명이 죽었어요. 종로.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십일조를 살아가는데 제가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목회만 하여튼 흥념하고 특히 그 일부러 날이 흐리고 어두울 때는 문 닫을 때 가서 같이 문 닫아줘.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철저하게 저를 신뢰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삶인데요.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범사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될 수 있는 한 식당에 안 갔고 누가 가자고 하면 할 수 없이 가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식당 가자고 그러면 꼭 팁을 많이 줬어요. 그때 20% 정도 줬어요. 지금은 뭐 20% 많지만 그때는 안 줘도 되고 10%인데 20% 혹은 25%. 왜냐하면
아우 저 영생교회 목사 짜다 그럴까봐 내 뒤에 교회가 있어서 성체가 지금도 뉴저지에서 팁을 제일 많이 제가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참 모범해야 돼. 범사가 모범해야 되는데 첫째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교회에서 조지아에 이민하라고 다 등록금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조지아랑 가고 저 워싱턴 스테이트 옐로스톤 파 거길 갔다가 자동차가 사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장로님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차로 갔으면 되는데 교회 밴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갔냐 하니까 친구가 한국서 와서 그쪽으로 가져서 대륙을 간 거예요. 사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목사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안 돼. 자기는 용서하겠지만은 거짓말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저메이 빌라에 와서 아주 큰 소리 많이 쳤어요. 내가 뭐 3천 명을 목회하겠다. 누군 3천 명 목회 안 하고 싶어서 하나?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니 김인현 3.1운동 때 만세 사건이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주동자를 잡으라 무라카미 헌병 대장이 이단학가에게 명령했어요. 주동자 체포하여라.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잡아오라. 아니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잡아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럴 거다. 그럼 잡아오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보면서요. 김인현 3월 만세 사건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 오늘 그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믿겠다 그러면 놔주는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많이 갈등을 했대요. 자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에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딱 그 공산당 소련 군인하고 통역관이 앉아있어서 나는 목사다 그랬대. 목사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막 그 소련 병사랑 좋아가지고 막 오케이 오케이 막 대우를 해주더래.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작별 마지막으로 36절 38절 보니까 나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신성교회를 신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처음으로 신성교회 담임으로 갔다가 1년 하고서 눈물로 헤어졌어요. 부암제일교회에서 5년 있다가 눈물로 헤어졌어요. 마지막 제가 영생교회 헤어지면서 눈물로 헤어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목을 안고 울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는데 마지막 제가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두 줄로 서서 저의 가는 길을 다 허그해주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지 울면서 헤어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말이야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헤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같이 목회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그리고 어머니같이 목회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시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았다. 우리 목사는 성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가정을 위해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오래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6시죠. 6시에서 결국 1시간 반 동안, 7시 반까지 35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했어요. 세 번째,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 고백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3년 그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클랜드와 북쪽 도시 발레를 잇는 거대한 절제 다리가 완공했는데요. 다리 이름은 알프레드 잠파였어요. 이 알프레드 잠파, 보통 다리는요,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 대통령 혹은 건국의 아버지,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알프레드 잠파라 이름을 졌어요. 이분은 1905년 이민 와서 평생 미국의 다리 건설에 바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한 설계사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에요. 용접하는 기능공이에요. 외주를 타고 그 볼트를 조정해야 되고 용접을 해야 돼요. 45년을 캘리포니아 다리 건설에 외주를 타고 용접공이었어요. 한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하다가 추락해서 몇 개월 쉰 적은 있지만 45년. 그리고 50년에 은퇴를 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외주를 타는 용접공이 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손자 4명이 또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5세에 죽었는데 평생 본인 아들 손자까지 캘리포니아 다리 공사를 했다고 해서 주 정부가 높이 평가해서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고 알프레드 잠파라는 다리를 명명해서 그걸 기공식을 했어요. 제가 80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목사회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회에서 저희들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대여섯 명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목사님들이 자기 가족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은 의사요, 변호사요, 뭐 이렇게 다 자랑을 해요. 다 자랑을 하는데 한 분이 딱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 대개 보면 의사의 자녀들이 의사가 또 변호사의 자녀들이 또 변호사가 돼요. 근데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 얘기에 참 마음에 담아서요. 아, 저분이 저렇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면, 최고의 길이라면 왜 나만 가면 되겠어요? 내 아들, 내 손자도 가, 내 손녀들도 가야 되잖아요. Yes.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니까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포사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을 저는 나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우리 목사들의 그 설문을 보니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교회 성장에, 교회가 성장한다니까. 제가 그 장영준 목사님이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렇게 교회 그 성장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제가 같이 협력했어요. 뭐 갈 때 꼭 주 강사는
10만 불 정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소강성 목사라든가 김상원 목사 그분들은 다 만 불 단위예요. 저는 1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2천 불을 더 내셔야 돼요. 그것도 내 여비 세겨야지. 그러면 한 3,500 불 정도는 제가 매번 세미나에 참석할 때 제 돈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전 한밭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분이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말이 좀 어둔하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자기가 그 시절에 교인이 3,000명이라고 그래요. 대전에서. 난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이 돋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 그래서 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가 그분이 강의 시간에 제가 앉아서 한번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작은 교회 한 70명 교인인데 자꾸 큰 교회가 뺏어갔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자꾸 뺏어가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기 속으로 저 교회가 무너지기를 막 바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 자기 마음속. 근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 왜 이렇게 저주하니? 너는 저주권이 없어. 축복권만 있지. 그러면서 축복해줘. 축복을 해주라. 그 분명히 들어서 그날부터 회개하고 자꾸 큰 교회 더 잘되게 해달라. 심지어 우리 교회 다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축복해서 3,000명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이 교회 뺏어다 저를 부흥시켰다는데 한 번도 교회 오란 말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오 그런 말 안 했어요. 대신 우리 교회 교인 뺏어간 사람 많아요. 심지어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예 딱 차를 대게 했다가 가고 저 큰 교회는 일꾼 많으니까 우리 일꾼 없다면서 뺏어간 사람들은 많아요. 이름 얘기 안 하려고 지금 뭐 몇 사람 또 석전하시고 내가 절대 뺏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남을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 지금도 기억해요. 축복도 씨앗인 것을 자기가 몰랐다. 응. 축복이 씨앗이라는 걸 몰랐다. 우리 고추 심으면 고추 열매 나는 거 아는데 축복 심으면 축복을 받는 걸 몰랐는데 자기가 알았다. 아하 저거구나.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하 네. 또 저 한국 어디 가면 말이요. 야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하여튼 1,000명 이렇게 보조하고 그 선교사들만 위해서 빌딩을 졌어요. 거기가 100유니트가 돼요 선교사님. 그래서 내가 며칠을 거기 가서 잤는데요. 야 그 목사님은 뭐냐? 이 목사님은 좀 중풍 비슷하게 왔어요 이 사람. 그래갖고 뭐 좀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 명이 넘어요. 이야 내가 볼 때 야 이게 아주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역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꼭 느껴서 뭐 여러 번 말씀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제가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내 거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감사 패 무슨 패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사 다니면서 진짜 골치 아프셨어요. 나도 몰랐어요. 목회할 때는. 웬만한 거 교회 이름으로 한 건 다 교회 났지만 내 개인 이름 난 거는 후임자에게 그게 결례가 될까 봐 제가
건 가져왔는데 걸어놓을 때도 없고 둘 때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섬긴 것만이 납니까? 아멘. 그럼 많이 섬겨서 이제 앞으로 주어진 목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인이요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LA만 해도요 주일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간암 수술한 사람 나 암으로 죽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하다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난 설교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매주 그냥 설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뉴저지 뉴욕에.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뉴욕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얘기가 어른이 없다는 게 뉴욕도 뉴저지도 너무 매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걸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또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또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울의 목회 최초의 목회자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그가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섬기고 떠나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는 바울의 목회를 그대로 본받아서 저희들이 남은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저도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여기 와서 여기서 사시는 중인데 그런데 딱 결심을 했어요. 여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아들을 세우고도 아들하고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오니까요 설교를 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괜히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 왜 저렇게 설교할까? 저 성경은 저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오는데 대부분이 이 목사 떠나는 게 좋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다 글로 갔는데 뉴욕 장로교회가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뉴욕에 와서 1년 6개월 장로님들 세우고 장로들도 없고 뭐 담임 목사도 없고 뉴욕 장로교회 5번 목회 중에 유일하게 환송을 받은 사람 저예요. 다 그냥 쫓겨나고 나가고 달라지게 됐는데 정식으로 환송을 받고 기념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캘리포니아로 갈까? 다시 그러다가 그래도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의 중간인 포트리, 뉴저지에 살자. 그래서 뉴저지에 거쳐는 지금 한 3년 정도 사는데요. 제가 생각한 뉴저지가 너무 살기 좋아요. 난 정말 은퇴하고 이 신 목사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 친구인데 7년 친구예요. 7년 동기인데 정말 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유명해요. 지금 이렇게 아니 이 필라델피아 너무 좁아 필드가.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anyway 그래서 나는 신 목사님 같은 분도 뉴저지 오면요 사역할 때도 많고 그냥 특히 그 사는 구조가 너무너무 좋아요.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지. 맛집 많지. 병원 맛집 많지. 지금 뉴저지 큰 병원 두 개가요. 한국 사람이 그 안에서 40명 의료진들이 있어요. 내가 필라델피아 살면 뭐 하나 슬립 받고 저 레퍼럴 하나 받으면요 한 달 뭐 부주 석주 기다리는데 여기 그 이튿날 갔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네, 저 후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은퇴하라. 은퇴하면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는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요 근래 로 박사도 알잖아. 그 김부근 목사님 뭐 우리 식구니까 다 했고 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아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뭐 괜찮다 그랬을 거예요. 웬걸 아닌 걸 그냥 막판에 가세요. 이상하게 사탄이 역사. 그리고 이 교인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배후로 안 해주려고. 아유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난 저런 사람이 변했다 하는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가문 이사를 속아 넣은 사람들이 직접 사과한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런데 야 진짜 그 원로들 또 내가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교회 돈도 많이 가진다 이 박종규 장로님이 아 그새 97만 불을 은퇴금으로 줬어요. 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7명 장로님들을 대표로 모으고 나머지 30여 명은 이제 복을 했는데 7명이 한데 이 사람이 선임 장로라서 그렇게 했어요. 난 어디서 이제 뭐 계산을 다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여튼 이론도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뭐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아 이분이 참 많이 고생했어요. 나 때문에 막 그냥 공박을 하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다 돈 가져야 되나 나한테 직접으로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교회 앞에 그냥 선언해서 안 가져간다. 하나도 안 가져간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사탄이 가지 않도록 저는 좀 분면에서 자만했는지 몰라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못했으면 말이야. 교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원로를 안 시킬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이번 이 교회에서도 영생교회가 3분의 2라고 3분의 1을 보집하는데 우리 3분의 2 아니고 과반수거든요. 참 그래. 그래서 저는 원로는 떠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그만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